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할 증인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신분과 권세와 능력을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드린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금요기도회 때 자주 불렀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이번 새로운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찬양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나의 망대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신앙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하실 영원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복음 회복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제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우리의 망대, 우리의 여정, 우리 이정표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그 그리스도와 그 생명을 전파할 증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그 말씀 앞에 그의 반석 위에 든든히 우리의 인생을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만족한 오직 복음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오직 그리스도의 보탭된 나의 인생이 되시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오직 그리스도의 가난한 제자가 되시기 원하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제자들에게 만가지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제자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어떤 혼란 중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담대히 감사함이 우리 전도자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시간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와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24 집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받고 확신을 갖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고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서 절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의 소리와 환경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약속을 붙잡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직 복음, 전도, 선교의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하여 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하나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오력과 공중건세 이기는 힘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취되어 각 지역과 세계에 렘넌트 망대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번 주부터 렘넌트 리더 수련회 WRC, HRC, 부서별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온 관심이 집중되고 기도로 준비된 이번 대회를 통해 렘넌트들이 오직 복음, 24시 기도,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 붙잡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모든 진행 요원에게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을 주셔서 대회가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 전도자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렘넌트의 학업과 성도, 중직자의 산업 속에 237 5천 종족을 살리고도 남을 빛의 경제를 예비해 주옵소서.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속에서 치유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찬양 드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복음 하나교회에서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서지역, 대구, 경북, 세계 곳곳에 전도제자 세우는 빛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은 묶임받고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앙을
예수 이름 앞세워 세상에도 전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문제 뛰어넘고 임마누엘 누리며 참 생명의 빛 비춰 이 세상을 살릴라는 렘넌트입니다. 어떻게 받을 구원인지 알고 앞선 전도자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권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의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신 본문을 가지고 환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한 10년, 15년 더 오래 산대요. And it is said that the women live 10 to 15 years longer than men. 애기 낳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남자보다 더 오래 살아요. They've given birth and went through many suffering, but they live longer than men. 그 이유가 있어요. But there's a reason for that. 우리 찬송할 때 보면은 영상이 쭉 보여주는 데 보면요. 찬송할 때 박수 치는 여자들을 칩니다. And when we're praising and the video shows everybody praising, 남자들은 잘 안 칩니다. Women are the ones that are clapping along. Men don't really clap. 그래 빨리 죽을 수밖에 없죠. That's why they will quickly die. 그래도 서울은 좀 낫습니다. But Seoul's a little better. 대구 가면 더합니다. If you go to Daegu, it's worse. 제 대신에 핵심을 이병무 목사를 보냈더니 이병무 목사 와산 얘기입니다. I sent Pastor Lee Byung-woo instead of me to give core, and this is what he told me. 아, 어르신이 가야 되는데 내가 갔더니 대구 사람이 인상 팍 쓰고 앉았더래요. Elder senior, you need to go. I went, and all the elders were staring at me. 그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And I said, no, that's not it. 그게 본래 대구 얼굴이야, 내 얼굴. That's what they look like originally. 부산은 더합니다. Busan's even worse. 예, 제가 이 얼굴 가지고 사진관에 허바바 사진 가는데 웃으라는 교육을 40분 받았다니까요. And so with this face, I went to take a photo, and they had me 40 minutes trained to smile. 부산 사람들은요, 남자들 절대 박수 안 칩니다. The Busan men will never clap. 그 사람들 웃음 나오도 참습니다. Even if they want to laugh, they hold it in. 그래 빨리 죽지. That's why they die quickly.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 어떡합니까? What do we do when we're met with a great problem? 또 우리가 여러분이 큰 고통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What do we do when we are met with great suffering? 이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And at this time, most people make the mistake. 왜냐? 너무 어려우니까. Because it's so difficult. 또 이럴 때 착각도 해요. And at this time, people have misconceptions. 그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요. Some people, because of that, they commit suicide. 큰 어려움이 오면 사람 찾아가서 뭐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When a great hardship comes, they try to fix the problem by going to other people. 대부분 그렇게 실수를 해요. But majority, they make these mistakes.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what Paul says today. 얼마만큼 환난을 당했는가 하니까 살 소망이 끊어졌다. He says they faced so much suffering that they thought that they were going to die. 8절에 그랬죠. In verse 8. 9절에는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Verse 9, it says they felt that they had the sentence of death in their hearts.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는데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는 고백을 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요. And it doesn't show the specific reason, but Paul had so many sufferings, even to the despair of death. 자, 여러분, 어려움 중에 어려움이 뭡니까? 아, 내가 살 소망이 끊어졌구나. And what is the biggest suffering you could have that you have no hope for life? 더 이상 나는 이제 살 죽었구나. And that I can live no longer, I must die.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죠. That's the situation they were met with.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But ahead of that, Paul says this.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한 얘기 있습니다. There's something that he said in front. 이런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래야 되는데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And he said, this is the God, the Father we need to praise, but he says, praise be the God. 그리스도의 Father. 하나님. It says, the God of Lord Jesus Christ. 자비의 아버지. The Father of compassion. 모든 위로의 하나님. And the God of all comfort.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받은 위로로 환난 중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합니다.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so that we can comfort those in any trouble.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래야 되는데 처음부터
찬송하리로다. And then he should have said, "We praise God," but he says, "Praise be to God first." 이게 바울의 굉장한 그 표현을요. 우리가 어디 갔을 때도 말 다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And this is expression of Paul. We could say thank you at the very end of a long list. 너무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이것도 문제 얘기하네요. But if 그렇죠? you're so thankful, then you'll say thank you right away. 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으면 뭐, 아, 반갑습니다. 그건 덜 반가운 거예요. 그렇죠? If you met somebody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you say, "Oh, welcome," and that's a little less. 진짜 반가운 사람 만나면요, 야, 하고 반가웠으면 어쩔 줄 모르잖아요. If you really welcome somebody, then you don't know what to do with yourself. 어마어마한 환난 중에서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In immense suffering, Paul says, "Praise be to God." 뭘 봤습니까? What did he see? 하나님이 위로를 본 겁니다. He saw the comfort of God. 그래서 그 고백을 지금 전체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And he's giving this confession all throughout. 오늘 여러분이 꼭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학을 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And what you need to know is that long-time churchgoers and those even study theology, there's something that they don't know.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Those, 그렇죠. Those who are saved are the children of God. 냉정한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구원 못 받은 자를 보고 마귀의 자녀 그랬습니다. And it's kind of cold, but Jesus told those who are, have not been saved the children of the devil.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보고 마귀의 딸아 이러면 안 되겠죠. And you shouldn't go and tell your mother-in-law that you are the daughter of the devil.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But that's what Jesus said. 요한복음 8장 44절에 In John 8:44.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It's very important words. 오늘 잘 들어야 될 부분이에요. This is something you need to listen to. 시험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types of tests.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주는 시험을 보고 영어에서는 tempt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And the test that Satan gives to knock us over, he calls that temptation. 근데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실력을 위해서 시험 치는 거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But to have the students raise their levels in school, we call that a test.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는 테스트라는 글자입니다. So when God wanted to test Abraham, they used the word test.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는 temptation이군요. And when Jesus was tested by the devil, that was a temptation. 이 말을 제가 왜 얘기하느냐? Why am I talking about this?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임하는 환난과 재앙은 멸망입니다. The disasters and suffering 그렇죠. to those who are not saved, that is complete failure.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환난과 재앙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And the suffering and the problems that come to a child of God, it becomes a blessing. 그걸 보고 바울이 깜짝 놀라서 찬송하리로다. And Paul was so shocked by this, he said, "Praise be to God."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I will give you evidence.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 노아 홍수는 재앙입니다. To those who were not saved, the flood of Noah was a disaster. 방주를 만든 자에게는 홍수 때문에 살게 되는 겁니다. But to those who built the ark because of the flood, they lived. 무슨 말 알겠죠? You understand? 굉장한 차이예요. A very big difference.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받은 자의 가치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잘 몰라. So many people even going to church, they don't know the great worth of being a child of a saved child. 그리 속는 거지요. That's why they're deceived.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교만이 아니고 얼마만큼 구원받은 내가 귀중하다는 것을 몰라. Even yourself, it's not arrogance. You don't know the self-worth of a saved child of God. 아, 내가 귀중해 이 말이 아닙니다. I'm not saying that I'm precious. 구원받은 내가 귀중해. But the saved self 그렇죠. is precious. 내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소중해. It's not that I'm good looking, but I, a child of God, is precious. 어디 가서 내 잘났다는 사람 다른 사람 비웃습니다. 그렇죠? So if you go somewhere saying I'm all that, then they will laugh at you. 아니 잘생긴 사람도 내 잘생겼지 하면 다른 사람 속으로 비웃지요. Even if somebody's good looking, if they say, "Oh, I'm so good looking," they're gonna laugh at you. 못난 게 그러면 이제 코웃음 나오는 거지. If somebody ugly does that, then that's really laughable. 구원받은 내가 소중하다 그 말이야. But I who am saved is precious. 이부 예배 때는 이유가 나옵니다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요. The reason will come in second service, but this is a very important answer.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10 disasters fell upon Egypt.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멸망이었습니다.
To the unsaved, it was complete disaster.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해방이었습니다. To the saved child of God, it was the exodus. 예, 꼭 기억해야 됩니다. You must remember this. 운명 자체가 달라요. The fate itself is different.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를 찾아가 보라니까요. Didn't I say before, really go to a shaman who is demon possessed? 점쟁이 찾아갈 필요도 없죠. 전도하러 가보라니까요. Of course, you don't have to go see a shaman, but go to evangelize. 점쟁이 나름입니다만, 사이비들 많거든.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Even the shamans have different types. There are so many fake, but there's ones really possessed by the devil. 여러분 바로 알아봅니다. And they will recognize you right away. 그렇죠. That's right. 바로 알아봐요. They recognize you right away. 구원받다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Being saved is truly immense. 미국에도 점쟁이 있다네요. There's even shamans in America. 제 지금 하는 메시지 듣고 있을 겁니다. 본인 내부 얘기해 주시니까. And they're listening to this message right now. They told me before. 친구가 점치는데 전도도 안 되고 자꾸 따라가자 같이 갔대. And their friend, they wanted to go see a shaman, and he wanted to go 네. follow along. 50불씩 내고 점을 치는데 이 친구는 점을 치는데 막 이 사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And they paid $50 each, and his friend, who's unsaved, the shaman would tell him all these types of things. 우리 집사님이 50불 딱 내고 손 딱 잡았는데. 그대로 친구 보는 앞에서 덜덜덜덜덜덜. And the deacon who gave $50 and held the hand of his shaman, and in front of his friend, the shaman began to shake. 그러면서 50불 툭 던지면서 가라. Gave his $50 back and says, go. 친구 놀래버린 거예요. And his friend was shocked. 아, 이거구나. Wow, this is it.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이제. And because you don't know how precious a child of God is, the Satan continues to deceive you.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Look at the Bible carefully.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Joseph going to Egypt was not a disaster. 형들이 볼 때는 쟤는 이제 망했어. 그렇겠죠. His brothers might have thought, oh, he's over. 절대 아닙니다. Absolutely not. 요셉이 감옥으로 가서 Joseph went to prison. 보디발의 아내는 저놈 이제 망했어 이럴 겁니다. Potiphar's wife thought that oh he's failed. 절대 아닙니다. Absolutely not. 그렇죠? That's right. 여러분에게 당하는 환난은 환난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하나님의 위로를 잠성이다. The sufferings that you face is not sufferings, but it is the sufferings that you will go through to have the comfort of God that you could relate to others. 렘디를 보면 뭐라니까요? Look at the seven remnants. 다윗은 이제 망했어. David has failed now. 왕 눈에 벗어나서. He's out of the king's sight.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몰라. We don't know when David will die. 구원 못 받은 자들의 생각입니다. These are the thoughts of unbelievers, unsaved. 최고의 응답은 다윗이 그때다 받았어요. But the greatest 그렇죠? answers David received at that time. 오늘 여러분 중요한 언약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You must take this important covenant with you today. 환난에 이때 굳게 잡아야 될 게 뭡니까? And what is it that we must hold on to during this great suffering? 4절에는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And it says verse 4 that God who comforts us in all our troubles. 5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게 하기 위함이라. Verse 5 says just as the sufferings of Christ overflow in us also through Christ the comfort overflows.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라고. Especially going through hardship, we need to save 여러분, them. 어려움 안 당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살릴 수 있겠어요? If you haven't suffered yourself, can you help others who are suffering?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전도 현장을 알겠어요? If those who haven't evangelized, will they know the evangelism field? 그 전도 현장 가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사정을 알겠나 이 말이요? To those who are dying in the evangelism field, will you know their situation? 혹시 누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And somebody said to me, 저 종말론도 자처럼 죄를 지적하는 걸 안 한다 이거지. He says the people who have extreme eschatology into the world. 틀린 건 아닙니다. He says you shouldn't sin. Of course, it's not wrong. 종말론자처럼 곧 재림 와 회개해. He says repent. 좋습니다. Repent. The end of the world is near. 틀린 말은 아닙니다. Of course, they're not wrong. 전도 현장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에요. But they are the ones who didn't go to the evangelism field not once. 전도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듣고 살아난 사람이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People who are dying in the evangelism field, people who have been saved through Christ, they haven't experienced that even once. 오늘 본문에 그러겠어요. This is the 하나님의 passage. 위로가 내게 큰 것은
위로 받을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This is God's great comfort is given to us because we need to relay this comfort to save others.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의 위로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It's just as we took part in the sufferings of Christ that this suffering will be relayed to others.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위로가 너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In verse 7 it says that you need to share in the suffering of Jesus Christ that you can be comforted in him. 특히 10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Especially verse 10 very important. 오늘 words. 여러분이 굳게 붙잡고 가야 될 부분. You must firmly hold to this as you go today.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We have been delivered from such a deadly peril. 또 건지시리라. And he will deliver us again. 더 중요한 말 나왔어요. More importantly, 이후에도 건지시리라. And he will continue to deliver us. 여러분, 환난 중에 확신과 그 소망의 언약을 붙잡으시라. In great troubles, take a hold of the covenant of assurance and hope.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언약을 굳게 잡으시라. Do not be discouraged. Firmly hold to the covenant of God's hope. 심지어 병든 자들 고칠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시고 기도해라. Even the diseased, don't think of getting better. Completely entrusted to God. 나는 영적 문제 있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위로가 있을 겁니다. I have spiritual problems. Be thankful for that. Because of that, there will be a great grace of God. 왜냐? Why? 지금까지요 세계를 움직인 전도자들이 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Why? Because till now, all the evangelists who moved the world, they had these problems. 온실에서 키우고 있는 꽃은 사실은 꽃이 아닙니다. If you were raising a flower in the greenhouse, it's not really a flower. 죽습니다. It will die once it comes outside. 아무 나무나 가지고 망치 자루를 쓰는 게 아니에요. You can't make tools out of just any pieces of wood. 적어도 태양, 바람, 비 다 맞아야 이 나무가 되는 거예요. It needs to be weathered with the sun and the wind and the rain. 오늘 굳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You must firmly hold to the covenant. 요나처럼요. Just like Jonah. 요나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You know what Jonah said? 요나서 2장 2절에 내가 스올의 배 속에서 지금 빠져 있습니다. 나를 건져 주옵소서가 아니요. Jonah in 2:2 he doesn't say save me from the depths of this darkness. 이 지금 스올의 배 속에서 내 음성을 하나님은 들으셨나이다. Jonah says God has already heard my 요나가요. voice. Jonah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말은 바다 밑바닥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And he says, I've been hurled to the deep of the very heart of the seas.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나를 건지소서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내려간 나를 건지셨나이다. He doesn't say, save me, God. He says, God has already saved me. 나에게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나이다. And the problem that I have, God has already answered me.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이 뭔지를 알리셨나이다. You have a sickness. God has allowed me to know health.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핍박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응답을 준비하셨나이다. I did nothing wrong. They're persecuting me. God has prepared a great answer for me. 잘못한 게 있으면 더 감사하죠. 하나님 나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응답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If you did something wrong, then you're more thankful. God has allowed me to realize my wrong and to correct it. You must hold to this answer. 바울이 이걸 딱 잡은 겁니다. This is what Paul took a hold of. 실제 바울은 세계복음을 했잖아요. Paul realistically did world evangelization. 바울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Paul was not afraid of troubles. 여러분 오늘 어려움 있는 분들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Those who have troubles today, don't worry. Don't go looking for people. Hold to the covenant of God. 저 아브라함 링컨처럼 계속 실패했잖아요. Just like Abraham Lincoln, he continued to fail. 그래서 어느 날 굳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And when he truly held to the word of God. 갈라디아 3장 28절 붙잡은 겁니다. He held on to Galatians 3:28. 그렇구나. That's right. 나는 흑인을 해방시키게 되겠다. I will liberate these slaves.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흑인 다 일하는 노예들인데 해방시켜요. At the time, emancipation did not communicate with anyone, but he says, I'm going to liberate these slaves.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면 하나이니라. In Christ, whether you're a Greek or a Jew, you are one in him. 그 언약을 굳게 잡은 거예요. They firmly held to the covenant. 첫째입니다. First.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The reason we have no fear for troubles. 두려워하면 안 돼요.
Don't fear it. 욥기 3장 25절에 욥에게 환난이 들어 닥쳤단 말이에요. In Job 3:25, 그렇죠. The troubles came to Job. 근데 3장 25절 보면 욥이 평소 때에 가장 염려했던 부분 그게 들었다. But if you look at Job chapter 3:25, it says what Job was always concerned about, that's the problem that came. 여러분 약한 부분을 내가 너무 크게 빠질 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You don't have to fall into your weakness so much. I am a child of God.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리니. And if you look at 1 John, it says the troubles will follow your fear.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 내가 두려워하니까 그게 뭐가 닥친단 말이에요. If you don't believe God and you fear something, then that trouble will come to you.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In 1 Peter 5:7 it says this. 염려하지 말라 안 그랬습니다. It doesn't say do not worry.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It says cast all your worries to God. 근신하라 깨어라. It says be alert, be awake. 너의 대적 마귀는 삼킬자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이 흑암 세력은 여러분을 이길 수 없는 알기 때문에 염려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The forces of darkness know they cannot win over you, so they come to you when you worry.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시라. Don't worry, hold firmly to the covenant of God.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에 대한 약속을 정확하게 잡으시라. Don't worry, accurately hold to the promise of God.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You'll be healed. 말씀의 능력이 뭔지 몰라요. 말씀 제대로 잡았다 치유되기 시작. People don't know the power of the word. If you accurately hold to it, the answers will come. The healing.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에요. The word is the word of creation. 다민족 여러분이 언약 정확하게 잡는데 여러분 나라가 살아요. Multi-ethnics holding to the 그렇죠? accurate covenant, your countries will live. 증거 있지 않습니까? We have evidence. 어두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Korea used to be a dark world and the gospel entered in. 지금은 세계 선교하는 선진국이 됐어요. Now it has become a developed nation which does missions all around the world. 외국 사람들이 놀래는 거예요. And the foreigners are shocked by this. 선교하라고 한국이 지금 난립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Korea is in an uproar to do missions. God is opening the doors. 에베소 4장 27절 다투고 분내고 염려하지 마라. Ephesians 4:27. Stop worrying and fighting over all these 그때 things. 그때 마귀가 틈탄다고 돼 있어. Because that's when the devil attacks. That's what the scriptures tell us. 이 흑암과 저주, 사단의 권세는 여러분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염려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Satan knows the darkness, curses. Satan's authority cannot win over you. He comes when you worry.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That is the first reason. 두 번째입니다. Secondly,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troubles are the channel for hope and blessing. 그렇죠? Isn't that right? 렘넌트 일곱 명에게 환난이 왔는데 전부 세계를 복음하는 길이었어요. Seven remnants faced the troubles, but it all became the way to the world. 한 명도 빠짐없이. Not even a single exception. 그나마 왕궁에 들어가서 잘 사는 사람이 모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가 죽게 된 겁니다. We see that Moses, he was kind of well off in the palace, but all the Israelites were about to die. 전 백성이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The entire nation became a slave. 이때 최고의 시간표가 된 겁니다. And that was the greatest time schedule. 하나님은 80 모세를 사용하신 거예요. God utilized Moses, who was 80 그렇죠. years old. 이게 굉장한 통로입니다. It is a great channel. 언제 말입니까? When? 모세가 언약을 굳게 잡았을 때 When Moses firmly held to the covenant 80년 동안 응답 안 왔어요. 왜냐? 언약 안 잡았으니까. For 80 years he didn't receive answers because he didn't hold to the covenant. 출세하려고 했어요. He wanted to be successful. 왕궁에서 자리 잡으려고 했어요. He was going to get a position in the palace.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지 않았어요. But God's words did not work. 모세가 호렙산에서 80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Moses, although he was 80 years old, on Mount Horeb, he held to God's covenant. 언약 받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Now, when he received the covenant, he said this.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I can't do it, God. 근데 그건 불신앙이 아닙니다. 진짜를 얘기한 거예요. That's not disbelief. Those are the facts. 살인 사건 나서 도망 나왔잖아요. He murdered somebody. He ran away. 그러고 나이가 80이잖아요. And he's 80 years old. 그러고 도울 사람도 없잖아요. And there's no one to help him.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이러잖아요. God, who am I? 그래, 너는 모세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God should have said, "Yeah, you're Moses," but God says, "I am the Lord God."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Go and tell the elders. 그리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해라. And go tell Pharaoh. 내 백성을 피 제사 드리도록 보내달라고 해라. So let my people go to give the blood sacrifice.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I will be with you by my mighty hand. 그 뒤에 모세만큼 응답 많이 받은 사람 없어요. And afterwards, there wasn't a single figure who received as many answers as Moses. 그 나이 든 사람 나이 들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더 건강 얻어서 남은 생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 해야 돼요. And the older people, don't think that you're old.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 need to do evangelism missions and save the youth. 늘 24기도 하다가 아프지도 마시고 막. And always do 24-hour prayer. Never be sick. 모세처럼 그냥 나이 많아가지고 하루 정도 아프다 가시면 돼요. Be like Moses, get sick just one day and just go. 이 렘넌트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전부 축복의 길을 다 열어. All the remnants through these troubles, they went to the path of blessing. 야,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I don't have to explain all of this to you. 전부 다니까. Because it's all 전부 of them. 다가 환난 오는 것 같았는데 이게 진짜 길이요. Every single one of them, it seems like troubles were coming to them, but that was the path.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 괴롭혔잖아요. We see the Philistia always had Israel have big troubles. 언약 가진 사람이 없어요. But there was nobody with the covenant. 그래서 언약 가진 사람이 나온 겁니다. That is why the figure with the covenant arose.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And that was Samuel. 사무엘이 살아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 While Samuel was alive, the war ceased. 그 사람이 키운 인물이 다윗이요. The figure that he raised was David. 그렇잖아요. That's right. 골리앗이 왔을 때 기회가 된 겁니다. When Goliath came, it was the opportunity. 여러분이 언약 놓치면 안 돼. You must not lose all the covenant. 초대교회 보세요. Look at the early church. 최악의 위기. It is the greatest crisis. 자, 계산하는 사람들 그게 안 갑니다. 그렇죠? Those people who are calculating, they will never go there. 시대의 범죄자 예수 이렇게 둘러씌웠다니까요. They had Jesus be falsely accused. 정말로 잘 둘러씌웠어요. Historical criminal. 흉악범. 예수. And Jesus who created these heinous acts. 그 일당들은 전부 죽여야 될 단체. And all his followers are people that must be killed. 일어나오세요. That's what they said. 다 도망가겠죠. Everyone ran away. 아닙니다. No. 거기서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모인 겁니다. The true people who held to the covenant. 그래 하나님 그게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And that is why God worked through his Holy Spirit. 전부 바울은 얼마나 환란한데 서른 몇 번의 죽음을 당했는데 바울이요 오늘 여기서는 사는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랬어요. Paul faced so much trouble. He died almost 30 times, but today it says that he lost all hope of life. 세 번째입니다. Number three. 환란은 말세 시대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The troubles are the path to save the end times.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Jesus said himself. 이런 일 저런 일 환란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There's going to be this and that problem, great troubles everywhere. 너희는 미움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hated.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Nations will attack each other.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은 이후에 끝이 오리라. But when the gospel is preached to all the nations, then the end will come.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This is what Paul said. 말세 때 고난의 때가 온다. In the end times, there will be great trials and suffering.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But you must remain in what you 너는 have. 너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Learned and be assured of. You have learned the scriptures from your youth. 그게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That is 2 Timothy chapter 3. 요한계시록 12장 1절 9절에 마지막 때 큰 혼란이 올 것이다. Revelations 12:1 through 9 says there will be great confusion in the end times. 그러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다. But to those who read, who listen, and keep these words will be blessed. 네. 언약을 굳게 잡으세요. You must firmly hold to the covenant. 환난 중에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언약 굳게 잡으세요. In troubles, don't rely on people. Hold to the covenant. 병든 자, 병에 잡히지 말고 언약을 굳게 잡아라. Those who are sick, don't be sickened by your situation. Hold to the covenant. 하세요 그냥 이기는 겁니다. Do it. That's the way of victory. 다니엘이 큰 환난 중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를 막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And in great trouble, Daniel began to pray, and there were people who were trying to block his prayer.
그때 하나님이 천사장을 보내가요. 그렇죠? At that time, God sent the leader of the angels. 다니엘을 막는 자를 무너뜨려 다니엘 길을 열은 겁니다. And he fought over the people who were attacking Daniel and saved him. 그 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this is what he says. 네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첫날부터 나는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From the day you humbly knelt in prayer before 그렇습니다. God, that is when I was sent.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주위에 사자를 보내사 아무도 못 막는 걸 막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Starting from the moment you begin to pray, God will send his angel to block the things that other people cannot block. 실제로 죽게 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아무도 유배된 거 바닷가에. And on the island of Patmos, Apostle John was to be killed. Nobody could help him.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How difficult must have been. 그때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But that is when God revealed to him the book of Revelation. 거기서 가장 요한에게 힘이 된 것은 8장입니다. And the greatest strength for John at the time was chapter 8.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단 한마디 놓치지 않고 그릇에 담긴 걸 보여줬습니다. And God showed that your prayers are not lost, not a single one. It is put in a golden censer. 그 심부름을 주의 사자들이 다 하는 걸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And God showed the angels of God running this important errand. 요한이 낙심치 않고 그걸 기록한 겁니다. And so John was not dismayed. He wrote it all down. 그 너무나 많은 비밀이 들어있죠. And there's so many important mysteries within that.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trouble. 환난은 소망과 축복의 길이 되는 것이다. The troubles are the path of hope and blessing. 환난은 말세에 세계 복음하는 길이 되는 것이다. The troubles are the way to world evangelism at the end times. 이걸 굳게 잡으셔야 돼요. You must firmly hold to this. 오늘 1장 11절의 결론입니다. And the conclusion is in chapter 1 verse 12. What does it say?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It says, help us by prayer. 기도가 뭔가 아는 사람이죠? 기도로 우리를 도우라. To really help us by prayer. 초대교회 때 기도가 뭡니까? In the early church, what was prayer?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This is what Jesus promised. 오직 성령으로. Only by the Holy Spirit. 이 성령은 너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This Holy Spirit will help you realize. 모든 길로 인도할 것이다. He will lead you in all your ways.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너희 들은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He will help you realize all the words you've heard. 이 성령은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This Holy Spirit will give you power. 이게 기도입니다. That is prayer. 그랬더니 감람산에 갔더니 세상 것 말고 보좌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And when they went to the Mount of Olives, he didn't teach the ways of the world. He showed the things of the throne.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기도입니다. And the day of Pentecost came. This is prayer.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24, 25 영원한 팀이 구성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Those who know the mystery of prayer gathered together as a team to 24, 25 eternal prayer, they will do world evangelization. 왜 그러냐? Why is that? 예수님 아시니까요. Because Jesus knows.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 멸망해. Because Israel 그렇죠? will completely be destroyed in a few years. 유랑민족으로 흩어져. They will become a fugitive nation. 다른 게 필요 없어요. You don't need anything else. 하나님의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만은 이길 수 있다. Only the partisan journey and the guidepost of the throne of God can save you. 그보다 더 무서운 거. More scary than that. 사람들 잘 모르고 있잖아요. People don't know. 250년간 10명의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죽인 겁니다. For 250 years, 10 Roman emperors were killing Christians. 역사적으로. Historically. 근데 이겼어요. But they won. 놀라우게도 Amazing. 이 복음관자를 핍박한 왕 10명 죽음 기록 한번 보세요. And look at the records of the 10 emperors who persecuted Christians. Look at the record. 절반 이상이 객사 맞아 죽었어요. Half of them were murdered. 절반은 자살했어요. Half of them committed suicide. 그러고 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기를 선언했다니까요. And then Rome 그렇죠. became a Christian nation. 250년 장기간의 시간이 For 250 years, long years. 그때 이 환난 속에 이 언약 가지고 이긴 거예요. And at this time, through these troubles, they held to this covenant and won. 우리나라에 갑자기 여러분 모릅니다만은 어른들은 아시죠? 전쟁이 터졌어.
And the young people might not know, but the older people know that our country had a war all of a sudden. 전쟁은 6월 달에 났는데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 배 속에 있었어요. The war started in June, and at that time, I was in my mother's womb. 그게 막 북한이 밀고 내려오니까 우리 부모님이 어디로 갔냐? 밀양으로 들어간 거예요. And so North Korea was attacking, coming down. So my parents, they went to Miryang. 거기서 제가 태어난 거예요. That is where I was born. 그래서 저는 밀양 사람이 아닌데 밀양 사람이처럼 돼 있어요. And so I'm not originally from Miryang, but it's on the record that I'm born in Miryang. 부산만 남았다니까. Only Busan was left. 저 북한이요 새벽에 이 러시아 탱크를 몰고 내려간 거예요. In the early morning, North Korea attacked with Russian tanks. 그리고 이제 부산만 남았으니 어떻게 합니까? And only Busan was left. 이때 목사 장로 기도회가 부산에서 열린 겁니다. And at this time, the pastor elder prayer meeting took place. 진짜 기도했겠죠. They really prayed. 그냥 모양새 내고 부흥하자 이런 게 아니요. 죽게 된 거예요. They weren't just going through their motions or trying to have revival. They're about to die. 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뭐냐?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These elders, pastors, they prayed sincerely to be saved. 이제 부산만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이게 완전히 공산화돼 버린단 말이야. Because if you lose Busan, they lose the war and they all turn into communists. 상임이 저 UN 상임인들이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한국 도와주자, 도와주지 말자. And the United Nations, they had to make the choice to help Korea or not. 전체가 모일 시간이 없으니까 상임위가 모여서 도와주자, 도와주지 말자. 이 결정을 해야 된다, 시간을. They didn't have enough time for everyone to gather, so only the top officials gathered to help or not. 그때 그날 밤에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기도한 거예요. And at that night, the pastor's elders prayed. 근데 상임위 국가 중에 한 명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예요. And we see the top officials of the UN. Even if one vote is for no, it doesn't go through. 틀림없이 러시아가 반대하겠죠. Absolutely, Russia is not going to go along with this. 하필이면 기록에 보면 그날 러시아 대표가 가다가 차 시동인까지 본 거야. But at that time, the representative of Russia 참석을 못한 거지. His car wouldn't go, and so he couldn't take part. 통과된 겁니다. And so this resolution passed. 그래서 아 이럴 수도 있구나. So I thought, 그래서 연합군 우리나라 와서 잡힌 나라를 살리내기 시작한 거예요. This is possible. So the United Nations forces came and saved Korea. 여러분의 기도 그냥이 아닙니다. Your prayers, it's not for naught. 환난 때 확실한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In the time of troubles, hold to the sure covenant and pray. 야, 세상 사람도요. 환난 때 이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Even people of the world, those who are victorious in trouble, those are the true victors. 그 정주영 씨가 얘기했잖아요. We see that our Mr. 아니, 젊은 사람이 사업하는데 한 이게 불나버린 거예요. And Chairman Jung, he was running a business and it caught on fire. 이 땅만 이제 다 타버렸다. And only the land remained. 그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갔다납니까? And so he went to a very wealthy person. 땅을 담보할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 I'll give you my land as collateral. Give me a loan. 그 돈 많은 어른이 기가 찬 말인 거예요. So this wealthy elder, he was flabbergasted. 그게 정주영 씨 인생을 뒤바꾼 겁니다. But this is what changed Mr. Jung Joo-young's life. 그 사람이 담보 필요 없네. He says, I don't need collateral. 자네가 담보니까. Because you are my collateral. 빌려주겠다. I'll give you the loan. 그게 이 사람 너무 인생 뒤바뀐 거예요. And so this changed his life.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의 위로에 사람 살리는 And people change 그렇죠. their lives on the words of just.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지만 한마디 위로가 살리는 겁니다. One word can save your child. 그거 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But because of that, God comforts us. 요베에게 큰 환난이 들어갔어요. There's a great troubles that came to Job.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All of his possessions, all of his children, even died. 막 소식이 전달되어 왔단 말이에요. And so he hears all this news. 이때 욥이 어떻게 했냐? What did Job do at this time? 옷을 찢고 tore his clothes. 머리를 재에 처박고 he put his head in ashes.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And he prayed to God. 하나님 제가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God, I was born in this world empty-handed. 빈손으로 갈 겁니다. And I will leave this earth empty-handed. 이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May I not speak against you because of this event? 대단하죠. It's really amazing.
맞잖아요. It's right. 빈손으로 하고 빈손으로 갈 건데 이 일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요. Born empty-handed, leave empty-handed. Because of this, I don't want to complain against God. 여러분, 진짜 위로를 사람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는 게 더 괴롭히는 거예요. You can't have true comfort by your friends. Only comfort is from God. 야, 어떻게 네가 병이 들었냐? 병까지 들어버렸어. And he was even sick, and his friends were telling him, "How come you came so sick?" 누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안 돼요. And his friends are trying to comfort him, but it's no comfort at all. 그때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at that time, Job said this. 욥이 19장 25절 이렇게 말했어요. And in Job 19:25, he said this.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내가 그를 만날 때는 이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이 몸 밖에서 만날 것이니라. My God is alive, and when I meet him, I will not meet him with his fleshly body, but outside of this body. 많은 사람들이 뭐 격려 안 됩니다. 그렇죠? And many people are trying to support you, but it's not real support.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At the end, he said this. 욥기 23장 10절에. In Job 23:10.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Only he knows the path that I take.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After he has trained me. 정금같이 나오리라. I will come forth as pure gold.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And there are many events like this prepared by him. 완전히 흑암 꺾어버려. Completely broke the force of darkness. 그렇죠. That's right. 이 욥은 나중에 두 배로 축복받았어요. Job later is blessed double. 두 배로 축복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이 욥이 전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And I'm not saying he went through the suffering to be doubly blessed, but Job who believed in God, he did not shake at all. 여러분의 작고 큰 문제 있을 겁니다. 언약 굳게 잡으시고 기도 시작하세요. You might have troubles big and small. Firmly hold to the covenant and begin to pray. 반드시 증거할 날이 오게 될 겁니다. There will be a day where you will testify.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God who answers us, we thank you. 환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the troubles that you are our comfort.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살리는 위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May we be the comforters who truly save those in hardship.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men.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금요 기도회는 렘넌트 리드 수련회 관계로 모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렘넌트 리드 수련회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지고 환난을 통해 받은 나의 응답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기 원하는 복음으로 증인으로 서길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과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